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박진희 부장 연결해서요. 조금 더 시장판도 읽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생각보다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으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화요일 날뭐 아시다시피 월말이었었고요. 1.5전 드레싱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장 초반이지만 기관의 매도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성 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환율이 급등해 있습니다. 지금 10원 40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강했었던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 주들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만도 강한 모습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 좀 다 약합니다. IT 섹터 좀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기랑 LG전자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이노텍도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IT들도 전부 다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산 섹터는 계속적으로 강한 섹터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각개전투입니다. 종목별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라파스 같은 경우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 눈에는 지금 화학주 좋은 흐름입니다. 워낙 낙폭과 대한 상태 속에서 중국 봉쇄 풀리는 기대감으로 지금 화학주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상승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 그다음에 IT 섹터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좀 강세 눈에 띕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9 접으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좀 수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거래량 붙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플랫폼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 따라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난 화요일부터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발 리스크오프에 우리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낙폭과대주 쪽에서 올라오는 쪽도 함께 좀 체킹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키워드 보면서 좀더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오프닝 픽이 게임하고 플랫폼이 약세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위메이드 쪽이 오늘 안 좋네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같이 하락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넷마블도 주가 추가적인 내림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한 긴축의 시대가 예고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장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네, 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메타가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지수가 밀리는데 원인 제공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주 섹터주들, 낙폭과대한 섹터주들이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이오 섹터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쪽 섹터들은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경기 방어적이다라는 성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슈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게임과 엔터 콘텐츠 주들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 지난주를 비롯해서 이제 이번 주 초반까지 좀 상승이 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엔터주들 뭐 SM도 좀 밀려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YG 엔터 마찬가지고 JYP 엔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마블, NC소프트,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모두 다 조정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서 단기 반등 이후에 지금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히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외국인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감에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살짝 있지만 최근에 사모펀드 쪽 매도 좋은, 매수 좋은 편이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NC소프트도 뭐 거의 바닥권에 있고 밑에 20일선 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을 기회로 해서 가격 메리트 나타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P2E 게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정부는 허락한다, 뭐 문체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위메이드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외 다른 게임주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워낙 주가 바닥권에 있고 미국 시장에서 메타 약하기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이라든지 엔터게임 섹터주들 이번 조정을 저가에 분할해서 하는 전략으로 좀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주시네요. 사실 뭐 지난주에 바이오하고 게임이 움직이게 되면서 의미 있는 이게 반등인가라는 어떤 분석에 대해서 귀를 쫑긋했는데 사자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 포착으로 네, 읽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보시죠. 두 번째는 방산주의 강세를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방산주가 오늘 뭐 특별히 좋나요? 네,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장님?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문제도 계속 해결이 안 나고 상태 속에서 국내 방산업체도 계속적으로 좀 해외 수출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가장 예전에 따지면 경기 방어주 꼽아라 그러면 제약바이오, 방산주, 통신주, 지주회사 이런 쪽들을 강한 경기 방어주로 꼽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이후에 각국들이 뭐 이제 방산 쪽들 자국의 이제 무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늘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다녀간 이후에 또 방산 쪽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보시면 약세장 속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좀 특징적인 섹터로 좀 골라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차트나 수급 이런 부분들이 딸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꾸준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적인 흐름인데요. 일단 이쪽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이런 부분들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은 맞겠다. 다만 이제 직전 고점대를 이제 뚫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저점권인 한 7만 8천 원권대 지선도 설정하시는 전략, 직전 고점에 8만 7천 원 부근 저항대로 설정하시는 전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저점권이 5만 4천 원 지지선, 그다음에 직전 고점 저항대 5만 7천 원대 저항선 이렇게 놓고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유효하고 강하지만 또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좀 애매한 위치라서 아직까지는 좀 방산주들은 좀 보유하신 분들의 좀 영역이다. 다만 이제 오히려 방산주들이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의 강세 요인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직전 고점대에 저항 돌파하는지 이 부분도 좀 보유하신 분이라든지 신규하시는 분들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좀 보유하신 분들이 좀 보유하신 전략이 좋겠는데 오늘 계속 더 지금 말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치고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체크하지 못한 다른 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 우주가 신고가가 오늘 납니다. 항공우주청에서 TF팀이 구성이 됐다라는 뉴스도 조금 있었는데 보유자분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지 저희 팁까지 얻어봤네요. 세 번째 또 체크포인트 같이 보실까요? 네, 2차전지 셀 업체들이 현재 구간에 약세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를 생산해왔던 중국의 CATL 쪽에서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 양산 체계를 또 구축한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셀 업체를 좀 불리하게 봐야 될지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늘 약세 보이고 있다고 점검하실까요? 네, 지금 셀 업체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매를 맞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SDI를 계속 목표 주가를 내리는 뭐랄까요?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해외 운용사 이런 쪽들의 계속 보고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BMW 쪽에서 이제 CATL한테 차세대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좀 뺏기는 모습 나오죠. 그쪽에서 이제 원통형 이제 쓰게 되면서 SDI 각형 위주였었는데요. 이 부분 좀 뺏기게 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가장 지금 셀업체들 안 좋게 보는 게 2분기 실적입니다. 원자재 가격 오른 부분들, 이제 소재 가격 오른 부분들은 30% 정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배터리 가격 올린 부분들은 7%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할 때 또 스프레드에서 계속 손실 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 거꾸로 역마진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우려감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따지면 소재 가격들, 뭐 코발트, 니켈 이런 거 가격 앞으로 반토막 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이 부분 또 생각하면 이것도 호재인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스프레드 부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조금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SDI도 마찬가지 조정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부각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섹터주들도 지금 각계전투 양상이긴 합니다. 지금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혼자 좀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살짝 조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소재가 좀 더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좀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활용해서 조금 소재 섹터 부품 장비 섹터 이런 쪽들을 조금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셀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장의 좁혀가 바뀌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뭐 위태롭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지난주에 시티 쪽에서의 어떤 충격적인 매도 리포트도 있었고요. 삼성그룹에서 투자 계획 발표할 때도 배터리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룹사 차원에서도 이제 조금 힘이 빠지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유자분들 하단선으로 만약 설정해야 되는 지지선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삼성 SDI? SDI 같은 경우 네. 시장에서 계속 좋다 좋다 하는 리포트 나온 게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제일 싸다, 엄청 싸다, 지금이 저평가다, 뭐 이런 리포트 계속 나왔었는데 오히려 요새 또 반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 좀 투자가 계속 늦어지는 점이 항상 시장에서 리스크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뭐 미국 뭐 이런 부분들도 발표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괜찮다 했었는데 요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뭐좀 뺏기긴 합니다만 SDI 같은 경우 좀 BMW에서 조금 CATL한테 좀 뺏기는 부분들을 좀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로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면은 사실 이 56만 원대가 SDI 지지선입니다. 이 56만 원대를 계속 지지하면서 4월부터 지지받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SDI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56만 원이 좀 강하게 거래 실리면서 이탈된다라면은 부담 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56만 원이 깨지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또 라인 설정해 주셔가지고 보유자분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 대주 쪽에서의 매수 기회를 포착하자라는 의견을 서두부터 주고 있고요. 화학주 움직임 보셔야 될것 같고요. 게임 플랫폼 뭐 이쪽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팔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요. 피하기보다는 조금 더 매수 기회를 포착하시면서 오늘 시장 움직임 점검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